1월 25일 날 처음에 왔거든요. 벌을 통을 딱 뜯기 보니까 이사를 벌이 하마도 뭐 죽어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없어진 벌통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. 제가 여기 한 800통 정도 있었는데 한 600통 정도 피해봤지만 월미인데 뭐 한 40년 됐지만도 저도 황당하지 뭐 이런 걸 뭐 처음 느껴봤으니까 그 2년 동안 꿀먹 떴지. 저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양 먹는 거 힘이 듭니다 많이. 처음에 내가 봤을 때 이제 1월 25일 날 처음에 왔거든요. 1월 25일 날 와가지고 이제 근데 벌통을 딱 뜯기 보니까 벌통이 이사할 벌이 하나도 없고 뭐 빈 통이 막 그런 막 그냥 빈 통이래. 왜 가다 중간중간 위에 한 통씩 살아 있는 게 있고 그 뭐 벌이가 그 뭐 안에 죽어 있으면은 또 그것도 좀 괜찮은데 죽어 있는 것도 없고. 그냥 없어진 벌통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. 그니, 저기 뭐 죽어 있으면은 무슨 뭐 병이라고 이래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죽어 있는 벌도 없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그만 막 너무 궁금한 게라요. 이거 뭐 나도 이래 벌매인지 뭐 한 40년 됐지만도 뭐 저도 황당하지 뭐 이런 거 뭐 처음 느껴봤으니까. 제가 여기 한 800통 정도 있었는데 한 600통 정도 피해봤지, 나는. 이 벌 지금 한 뭐 지금은 한 100통 정도 있고, 내가 여기서 이제 한 100통을 차면 또 이었고, 이 뭐, 제가 한 500통 정도는 영 없어졌을 거래, 머리가. 이 피해가 크지, 야. 그 2년 동안 꿀먹 떴지, 야. 그게 뭐, 벌 피해 뭐 이래 봐버리지, 뭐. 그게, 아니 참, 뭐, 저뿐만 아니고, 전국적으로 약 먹는 거 힘이 듭니다, 많이. 답답하고 말고요. 말도 마지, 뭐, 답답한 거는. 그러다 누구한테 가서 뭐, 내 벌 이게 죽었다고. 뭐. 사실 말도 못합니다. 창피해가지고. 이거 뭐 조사도 많이 갔습니다. 해가인데 이제 조사해가보면 뭐 우리한테 묻는 것밖에 없지 사실 모르잖아 아무도. 우리도 뭐 이거 모르고 오늘은 우리는 모르니까 나도 이제 주위에 들으니까 뭐 이게 뭐 기후관계니 뭐 또 세균성이니 뭐 또 작년에 장마가 져가지고 뭐 이래 뭐 벌이가 좀 이래 뭐 들컥딱 하고 또 늦게 또 너무 더워가지고 뭐 벌이가 뭐 나와가지고 또 일찍 못 들어와가지고 그래 죽은 것도 있다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라 뭐 무엇이 뭐 답도 없이 뭐 출측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전부가. 전국적으로 꿀이 안 났잖아요. 한 2년 동안. 그래서 이 벌들도 이 자연 꿀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뭐 그게 꿀이 없다니 설탕으로도 좀 우리가 벌을 또 키울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자연꿀이 저기 가지고 이래 그마 자기 몸에 영양을 보충을 뭐 해가지고 뭐 세균성 병이라든지 이런 게 뭐 많이 달라 들었는가 그런 것도 뭐 얘기한 사람 있고 뭐 하여튼 추측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답이 아주 나오질 않네. 우리 아가씨 이제 성장하는데 그때 이제 뭐 작년에 썰이 바빴어 또 이 썰이가. 날씨가 추우면 꽃이고 막 다 말라고 그래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자연적으로 이 아가씨도 이제 자꾸 이제 뭐 노쇠해지는 것 같아 보면 이게 꿀이 안 남은 것 같아 재리 많지. 이 자연에서 아가씨 나무를 갖다가 이제 충분히 커도록 이제 꿀이 나도록 이제 자연에서 맞춰주면 되는데 그걸 못 맞춰주는 게 그래 봐야 되지. 이 이제 기후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게 뭐 다들 자연적으로 이렇게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 이제 벌크하는 것도. 12월도까지는 괜찮은데 1월달에 나가는 게 제일 문제지. 뭐 12월달에 별로 안 춥잖아요. 그래도 뭐 우리나라 기후를 봐서는 1월달이 제일 추울 때인데 1월달에 나가면은 햇빛을 아주 잘 보는 그런 양봉 농가에서는 햇빛을 하루 종일 벌통이 햇빛을 하루 종일 보면은 벌이가 나가도 계속 나가는 게라고 말해 들어다오고. 그게 만약에 이제 그걸 대불면 놔둔 벌이가 딴 데가 앉아 불면은 그러면 추우면 못 들어오는 게라. 이 따시마 이제 그만 들어지만도 하여튼 자연은 못 이기 자연에서 도와줘야 되지 자연에서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. 이 양봉은 가축에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가 등록이 됐지만도 이 가축을 보면 소나 돼지 이런 건 사실 뭐 다치고 전부가 다 정부에서 이거 보상도 해주고 이 보조사업도 해주는데 양봉만은 없어 양봉이 양봉만은 보조사업도 없고 뭐 이거 뭐
피해 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, 양봉은. 참, 우리 양봉 농가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. 한 2년 동안 꿀도 못 일어나 놓은 게. 근데 사실 이거 뭐 제가 뭐 궁심 찾아가지고 우리 원래 양봉 농가 이렇게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거 왜 뭐 보전사업 좀 왜 해줄 수 없습니까? 한 게. 지자체에는 사실 지자체에는 사실 돈이 별로 없잖아요. 그래 뭐 정부 차원에서 왜 좀 그 삼아 이 뭐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도와줄 수 있는데 안쪽까지 뭐 아니 정부 차원에서 아무 뭐 답이 없어서 좀 힘든데 가는 길에 군에서도 이거 뭐 우리 피해 농가 좀 도와줄래 그래도 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이거 뭐 정부 차원에서 좀 도와주면은 우리 양봉 농가가 좀 힘을 좀 얻어가지고 뭐 원래 우리 이 뭐 벌미 좀 힘을 좀 얻을 것 같습니다. 뭐 좀 너무 기가 많이 주고 있어요. 사실은 우리 양봉 농가 기가 많이 주고 있습니다. 성주 같은 데는 이제 원래 사실 이거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. 이 벌을 먹고 해가지고 뭐 작년에 우리 13만 원까지 해가 했는데 원래는 15만 원 정도 구하지 못했어요. 벌을 갖다가 그리고 뭐 참여를 가도 엄청 피해를 받지 뭐. 이제 그런 경우도 성질 많은 성질 전부 친환경 아닙니까? 참외가 그리고 뭐 벌러 가지고 쓰기 때문에 약을 안 쓰이고 이 친환경인데 원래는 좀 성질도 피해가 많을 겁니다. 우리 참외 농가도 오늘 수확이 안 나오겠지 뭐 작년 맞지 그래 봐야 되지. 자연적으로 뭐 참외 농가뿐만 아니고 지금 사실 이거는 뭐 우리 인간하고도 관계되는 게거든요. 이 양봉 벌 하는 거는 이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게라 뭐. 어제 뭐 정부 차원에서.